Tá, Tomás. Quindi,먼저 어제다 우리 주미 지지에 아니 바로다 군대 방문 아니 주미에게 지지에 팀 군대 제 뭐가 8회 아니 군대 나 거리야 예 거래 제사 언더리 지지에 거래야 그게 대학에 지금 우리는 시작을 하고 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대대 우리 우측 여러분들 우측 위배 옆에 당수 부채 그리고 모든 주문이 그 박한의 패배기 님들, 각 자원에서 오신 주문이 비구 당 타민이 스님들, 그리고 주문하고 얘기해라 우리들 여러 스님들 주문 다나 신기 마찬가지로 지금 촬영 중이네 신신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김누바 계신 시청해 계신 여러 스님들 김누바 안 쳐주나 봐안 참을래야 그리고 스님들 고마 고감사리 그리고 모든 참 주셔서 분들께 그게 모두에게 인사를 아, 드리겠습니다. 드림이야. 오늘 그 주매 여기에 지지에 니가블리아 카카오몬 아니 군대에 네. 아주 먼저 총물에 우리가 아니 순수 많은 가시야 얘기들을 하고 했습니다. 야 가요 시키지 법문을 마소 어떤 걸 하면 아니 좋을까? 뭐 유산에 가시에 가난 여러 있어 가지 말들을 아니 많이 했습니다. 로종 어떤 사람 두루와 말씀하시기를 로종 아치에 둔둔한간 소나 마음을 다스리는 아 일곱 아치 부절이라든지 디바이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뭐 보살행 37 보살행 아니 안 에 가시겠어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어떤 가시 사람들은 아베가 자꾸림 타겐시야 부채의 해탈 장엄론을 아 말씀해 해소 주시나 어떤 너는 내 사람들은 타겐시야 남주민겐 같은 그런 걸 그리스도 또 마초 말씀해 주시면 딱 좋겠다 디바오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랑 계획이 있음 주제 나는 시 마무리 제 지키고 개인적인 생각 아니 라망 검주 그래서 마초 생각을 아니야 많이 했는데 마무리 라망 지키 50봉 아시자 뚱이 돼야 이거를 하면 좋지 자망이 않겠나 뭐 생각을 그런 드링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라마 50종을 법문하기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마 왕뚜라는 것은 제목을 보면은 제목을 보면 다알 수, 그 내용을 알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라마 50성은 예수님 닭과 겔첸이에서 50개 구절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는 라마 50성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논서에는 스승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한 50개의 연이 있다. 4구계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라마 50송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라망 50송의 제목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라마 50송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스승을 의지하는 거고 또 특별히 금강승과 관련된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스승과 재와 어떠한 관계 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주로 금강승의 법변에 관한 또 금강승의 밀속에 관련한 관정, 구전, 비결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 특히 밀생에 대한 그런 수행을 하는 제자가 그런 밀생의 스승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59절에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50송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50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마라는 그 단어가 티베트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그 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의 구루라는 말. 그래서 티베트로 라마 구루를 번역하면 라마라는 그러한 뜻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그 근원이 산스크리트로 근원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마스 아데라 담르시 그래서 무엇을 라마라는 다 구루라는 뜻인 것의 게 서로 의미를 아는지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르지 아르지리아는 우리가 무엇을 일반적으로 평소에 아는지 말을 할 아르지 때 그랬어. 구루라고 하면 지오, 그러니까 아르지알아르지 아주 무엇을 위, 보여. 아 딘데게 된다 아르지리아르지 무겁다는 것, 그 대야 물건이 무거운, 아르지리아 소 아주 지중하다 할 때, 아르지 그 유엔데인 중에 지워스 아주 유엔데인 지워스 공덕이나 학식이 높다, 크다, 아주 지식이 높다. 어디 딘데질이야 아는 고요 아레스 그러한 것을 딘데설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아 합니다. 라마 라마사디 요약하면, 라마인데 라마라는 어차피 것은 지금 미뱀바 라마 스승님의 아르 보라마 이름을 라마 붙인 스승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그 치기 의미로는 사마도 지당 스승님의 그 라메게 라메게 자격이라든지 스승의 위에 됨 어떤 짓듬지고 지식, 학식, 듬지고 아 공덕 이런 것을 필요합니다. 코 그런 것이 코이나 필요하고 코이나 중요합니다. 사멜론 사멜 나와 그래서 그 디스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 다그 구루라는 아 거에 라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 테라레야 안 담보지 라마 테라 라마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어떤 미디 스승님이 라마 자격 있는 진데지 스승이 있다, 아니다 진데지 제주시 검사를 하고 무엇을 그래서 봐 에 탐색을 하는 것이 가장 라마 테라 중요하죠. 데메지 이에 슈골레야 그래서 디지 자격 있는 아르 스승님을 삼존이 유로네 의지하게 되면 마음과 라메 아드 그리고 캐시 질때 행동에 대해서 안드 아주 우리가 카르고 진실로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라메다 가장 라마 디스 중요하죠. 캐시 그 가운데 슈디 스승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캐시 슈디 방법은 유로라 가장 라레야 중요한 바로 유로랑 대야 마음 동기입니다. 마음 동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마음 동기라는 것은 자기에게 나올래야 차지 하오리 어떤 시지 천리 사지 근데지 계시 도와 와다 되는 시세제 그래서 풍선에 풍선에 시 마음의 풍선에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소르 찍스르 센티미터 찍스르 우리가 노어송 이미나 아니 링산에 레와 부타든데 논준 중앙이 있는 거야 그래 세상 아주 토마 라마 때문에 걸래야 우리가 쿨로 처음에 토마스 추송 먼저 안 타마 타마 들리야 스승을 의지할 때 아니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라마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니 고랑 끌렁 고랑 초기야 스승을 아니 라마 때문에 걸래야 의지하는 아니 고랑지 그러한 눈주 마무리 안 돼야지 것이 나중에 땅에 마무리 안 흐지부지 돼야지 된다면 땅에 스승을 의지한다는 땅에 것이 마무리 안 의미가 돼야지 없다는 세상 그러한 결과가 인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마 스승을 체력급이 나래 라마 때문에 급이 나래 찾는다든지 나중에 스승을 끌어오는 게 의지한다든지 중심으로 언제라도 이 마음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버지기에 미 마음버지기에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 라마다스지 깨라심으로 스승을 진짜 조금 지혜로사 아주 유명하다든지 그런 삼선오지 분들이 있으면 진짜 어떨까 삼선오지 좋을까 이런 공기도 생각을 가시네 하고 야 그러한 라마 마음 테라 동기를 데메지레 가지고 용디기 원해 스승을 찾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야야 있습니다. 라마 라마카시지 어떤 로마 왕부 이래봐 로마 왕부 이래봐 스승에서는 맞다 많은 헨리 제자가 이래나 있고 로마 왕부 많은 이래지 제자가 있으면 지금 어떤 스승에게 야 제자가 로마 많이 스승이 있으면 언제 토하네 아, 야지 좀더 로마 좋아 왕부 이래 보인다든지 토하네 이렇게 다치 생각해서 라마 그래서 사우타 스승한테 그 디스 스승한테 제자가 많은지 적은지 야 그걸 보고 다치 스승을 라메에게 찾는다든지 라마 제 어떤 말이야 사람들은 라마 디디 사우타 스승의 디네 한지 에사레야 스승을 진지 딱 로고 이렇게 야 로고 형상 언제 멀리서 내게 봤을 때 있어 아, 좀 내가 멋있어 이나 대야 보인다, 좀 로스 있어 이제 보인다 이렇게 딘데지 아스 생각하고 아, 사우타 이분을 디모르 좋게 생각하고 언제 그런 구하네 마음을 언제 라마 가지고 때야 로 딘데지 그런 구도 하네 동기로서 사우타 스승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구로 분이 있죠. 근데 구로 라마 그런 것은 세웨급 바로 나 먼저 유로인데 따다 대기 스승을 찾을 때, 탐색할 유로인데 때 아주 타베스네 마음 출 동기가 타베스네 유로 적합하지 라마 않습니다. 타베스 그래서 네르체 마음 동기는 법을 델레야지 수행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스승을 의지를 해야지 사 스승이 사기드라메르지 라마나소르 마음 디엔 동기가 용디기사네 뭐 여러 가지 아 이상한 라마 그런 라마 걸로 해서 테메카브네야 스승을 찾는다 빅강의 하면 마우스 마지막으로 스승을 의지할 때 많은 니 어려움을 뉴사네 겪게 됩니다. 용기 그렇기 때문에 미마버지레야 라마 평소 삼보다 메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내지 좋은 라마네 마르 스승을 테야르 만나고 딘데 용디기도 나 되게 대 초라징해 언제라도 이상한 그런 스승을 만나는 그런 제달 경우들이 있고 그것은 한편으로 제달 생각하면 초라징해 제아미도 가지 뭐 초라징해 다른 거 수수기 밖에 볼 눈주 필요 없이 또지 수수기 끊어 스스로의 캐리 딘데 어려움입니다. 눈주지 자기의 그 담보 마음 수수기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라마 그런 세베 걸리네 결과가 따다 나오는 깨라 거고 유딩에 먼저 스승을 파세고 찾을 때 삼가고 뭐 야르 유명한 분을 쿠메라 찾아야지 에르 고랑 아니면 사우 딘데 좋은 스승을 로이 멋있는 사우테 스승을 찾아야지 시무시나 메비 이런 메비나 생각들이 디기 타마들레야 그런 생각이 마음 수수 라마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타마들레야 있다면 라마 칸데싱게 마지막에 디사네 그 스승을 수수기 어떻게 그런 결과가 오지만 그래서 디기 우리가 타마 깨라 결국으로 제 결국은 어떤 디스코 스승을 브리스 찾아야 되는가 수수 로이 그래서 아 딘데 조금 지기 에베 삼시기 내가 유명한 스승을 라마 찾겠다 하는 이런 에라 생각을 조금 하고 카세 있으면 디지 아르 나중에는 그 뒤에 넬레디 아 수없이 좋은 디도 그런 아레스 좀 유명하게 보이는 그런 수수기 스승을 로이 수수기 언제라도 딘데 찾게 지기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승의 마음 속에 한 보통 그런 구석에 거 들리지. 유명한 스승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주 크지 않더라도 아주 조그만 그런 마음, 그런 동기가 조금이라도 마음 속에 옆에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스승을, 유명한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의 동기에 따라 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러한 것이 자기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진짜 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면 찾을 때 먼저 마음 동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제일 처음에 마음 동기가 조금 허물이 있으면 그 별일 아닐 거야 하고 그냥 무시한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신중히. 가끔씩 우리가 스승을 의지해서 법을 수행하겠다고 할 때, 스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한 하시는 부분 우리가 그만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가끔씩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나에게 돈이 10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은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하지 않고 내팽개 두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건을 살때 그런 싼 물건들은 그냥 눈딱 감고 그냥 쉽게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끔씩 수십만 원을 하는 아주 비싼 아주 큰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죠. 이 물건이 어떻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또는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렇게 많은 생각과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는 눈딱 감고,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쉽게 눈딱 감고 사진 않죠. 그래서 그런 비싼 물건들을 살 때는 우리들이 조심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다 갖고 고려를 해서 그 물건을 사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수행을 할 때고 스승을 의지할 때 아주 유명한 어떤 일반적인 아주 잘 얘기를 하자면 이 생과 다음 생을 다까지 얘기를 하게 되죠. 의미는 이보다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각자의 그 마음을 어떤 흥미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흥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아, 저 스승님 너무 중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때 보면 스스로는 어떤 자기한테 그러한 소중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그건 의심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스승을 의지한다는 것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가 가장 소중하고 정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진 이런 것을 우리가 속이거나 스스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렇게 찾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스승님을 찾고 아무렇게나 찾고 한다면은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라마 50동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총설 그래서 라마 50송을 내가 선택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한편으로는 선지책을 의지하는 방법 그래서 불자들이
그것을 가장 어, 중요하게 저 여깁니다. 그래서 징이 우리가 주주세요. 대개 좀 어떤 주시고요. 불교를 선택하든 스승을 사도 아는 의지하는 사람들은 것이 다 가장 발레야.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주 건강승에 규모로 있어서 규모의 빙으로 탐지해. 나는 공통과 불공통의 모든 성취는 라말레야 라레브 인주산에 나는 스승에게 달려있기 라마토시 때문에 가와지고 아디 스승을 의지하는 라마토시 방법이 점시 아디 아디 틀림없는 그러한 디피 방법을 가슈 정확한 쇼미 유즈 방법을 라베 찾는 것이 시베르브치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 아 아디 중요한데, 그래서 디 수행을 유즈 하는 디네 기본이 되는 형식입니다. 응 그렇기 기본 때문에 그러한 말씀 이유로 나는 예전에 쌍화가 라레야 그 스승님들께서는 시베르카 보라 금강승에서 증명 금강승을 시기 수행할 때 제대로 세난 그 다음 기본 원 시기 가장 아 기초적인 종다르르 때 그 남베카브리야 가장 엉마르텔레야 기본적인 수행을 도롱 할 마라 때 수원 맨 처음에 안다네 라마 시베르카 50경 그것을 까지 가르쳤고 써동기 남시에 공부했고, 포르트 히키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로스 근본 데리오스 타제의 남바 같은 기젠베는 형상 같은 그런 것을 제목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라마딘스야 그런 이유로 로스 인해서 아 중요한 사오 아주 사 올바른 라마토시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특히 기쁨쇼비치 금강승에서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라마 아이네 50경이 아디 가장 아버지 마이 중요하기 이는 때문입니다. 양폴레야 그래서 양카스모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설명을 또잘 다음에 라마 못하면 또 50의 아주 위험이 징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마 50송은 민용시의 진리야 많은 나와 아주 노루스 작은 사람, 마티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에티게 비결과 민용시의 가르치는 진리 그러한 마오레야 내용입니다. 러비오 그러니까 마티 아주 적은 티게 수의 마오레 사람들에게 말하는 근데 거고, 생각해 라비나 그래서 참 많은 마오레야 사람에게 라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바디스 왜냐하면은 디스카 대바디스 다 티베트 사람들도 가르쳤구나 괜찮은데, 디디 티베트 사람들은 아주 왜냐하면 유유다 에너지 우리들의 로스 환경이라든지 디디 여러 가지 코티다 디디 여건, 인주산 습관, 아다디 그런 인가시 보시다 관습 네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지 데마이나스 어려움은 아니 데 없는데, 디지 가르쳐야 다른 그 티베트 사람 아닌 쌍아르 냠레 샤 근데 쿠류당 또 아니 시베르 사람들이 그 군대로 밀교 신당 수행을 무인에 딴따라 대해 수행을 하는 그런 아니 환경에 데리 접하지 인주다 않은 그런 시게 미리네 아르틴데 라마올레야 중국이라든지 외국 아 사람들에게는 라망가 무리 서브든데 마한테 시게 라마 야네 인주산 50송이라는 아니 것을 설명할 시게 때 아니 데 설명하는 시게나 것을 포르투 잘 히키아 알지 언제 못하면 야겐 양가 좀 아니, 시게 데 잘못 포르투 이해를 하고 야 그러한 사실게 그런 까 위험이 있습니다. 소네 데 또 어떤 로비오 정 사람들은 아주 까지 라마스 아르케 좀 억지로 시베스 라메 지송 그룹 제어하는 아주 것에 제텐데 잘못 이해를 해서 오도 뭐 그래야 스승이라는 것은 시베르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에티 로마 스승을 콜로 지배하기 안테 위해서 시아 칼로 이것을 미도 한다든지 근데 아니면 인체도 스승 야 본드시 제자들을 라마 데 갭네 데시 어떻게 따다 마 기르치 바꾸라는 민용시 차상화 마 기르치 의미에서 레벨 전체적인 아 완전한 의미를 설명하지 민용시 않고 그러한 것으로 제사 드릴 게 땡에 레양 용디 부분적인 설명을 해서 아 이상한 근데 설명을 하는 인사는 그런 걔네 경우도 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민용에 때문에 사실 초파 첨부 선물 평소 제가 쿠루미 서브지 달랑 위기로 큰 미만 오냐 라만 가지고 국가 시아 디도스 센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응 얘기를 하고 따마디아 가르치는 도시 그러한 공들 센터가 따마디아 시베르 있을 때 대사를 받아봐도 좀 인사 제가 공부 좀 안 듯이 다소 공들여 조금 불편한 그러한 다행히 다른데 시아 경우를 뭐야 제가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시 그래서 가르쳐 제가 오늘 찐네 그렇지만 제가 내가 오늘 시아 라마 50경을 설명해야 그 되는 시에서는 이유는 소디 첫 번째는 아주 지슈에 내가 가르쳐야 말하는 되기 좀 말해야 앞에 될 대상은 아르틴기 또 권디 주요 칼레 대상은 그레 스님들, 차진나마즈 셰도 기본 미제 스님들 데리에 그리고 소 딘데 티벳 소미 사원에서 스님들 미유루 이러한 미스르 사람들을 소 보여주기 디네야 위해서 그 슈토 제가 말해 주요한 제도 시 대상으로 그룹 잡고 덴데네 있습니다. 그러한 디디 이유로 인해서 권에 안나발랭게 소 그러한 공바치 아디 지그레 그런 라마 예 디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소 생각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특별히 가르다 시에도 제가 유제세나는 디스 지게자디 지구르샤 내가 아르바 특별히 가르바 제네베 대상으로 시에 주요 버스로 대상으로 미제 하는 대상이 소도 특별히 내가 아르바 말을 해야 될 디디 대상은 데레 미제 바로 사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입니다. 다 그분들을 주요 스님 대상으로 공부 하는 시에 시우 것입니다. 가르세 마찬가지로 아디 한편에 생각하면 코르지 안 디제디도 차상하로 제가 쓰이다 가능한 디제베 양나 설명을 완전히 있게 에 하고 잘 격기 해서 딘데긴 베스 쇼게 아할 디스 수 있도록 제가 딘데네 아주 노력을 좀 베라지스 해볼 쌍아르 생각입니다. 니네 그러한 제비에게 아주 뜻으로 디 인해서 탄트라 베라지스야 아니 밀교 시게 수행을 아르바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베르 외국인이든 시당 아 텐데 마트 어쨌든 사명은야 여러 사문의 저 노소 사문의 남녀노소들 중 엄마 이런 텐데나 분들 모두에게 드시 차상으로 지갑이나 탄트라의 인사를 와 관한 예 내용을 갑이나 완전히 드리기 제대로 좋아 설명을 하면 근데 아저 그러한 고아로 이유로 차상 그렇구나 예술 하고 어떤 차상 아 이해가 제레야 아주 완전한 디제레야 이해 같은 것을 미시발 고아 하게 되면 저 이걸 통해서 하게 에스파노 되면 그런 디제야 이해를 하게 디제야 되면 디게 그래서 그러한 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잘 소마로 하게 노르죠 되면 소마로에
그래서 그게 뭘 누리고 알아 미치봐 소머베 어떤 어떤 핸더 속이지 핸더 않는 이해 삼 정도 잘못 이번에 이해하지 아메리카 못한 돈에 그러한 가 제대로 이해하는 알아서 그런 이제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쨌든 다른 우리가 의미 오늘 알아서 이제 특별히 해서 딱 대화할 게임 특별히 나와 스님들 어떤 의미 대상으로 그랬는지 이해를 다른 설명을 의미 하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자고요 가서 딱 알지 하지만 또 남의 꼭 의미 다른 이유는 다시 있습니다. 물어봐 그래서 딱 나에게도 했는지 혹시 있는데 예비 인사 내가 딱 알아서 라마라는 그 아마 이름을 제일 제가 인싸네 가지고 원래 있죠. 키즈 그래서 말하는 게 라마가 좋으러 나왔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알레이시오 설명을 좀 키즈 잘못하면 말이지 아오 내가 라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아리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리아 나를 키즈 이렇게 말이다 공경해야 아리아 된다. 키즈 아주 나를 소중하게 아리아 생각해야 된다. 키즈 소리 이런 아 말을 좀 지단 세빈 듣게 될 그런 예 위험이 그거는 있겠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일반적으로 키즈 하자면 물어봐 예 나는 그런 마음 동기가 나는 아닙니다. 주위가 소슬라마 이것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아 이것은 내가 뭐, 나는 내가 캐나다 라마다. 캐나다 아니면 또는 내가 자주 라마이기 예 때문에 자주 있어 여러분들이 나에게 나를 이게 배 소중히 여겨야 예술 된다 소설 하는 누구요 아세요 그러한 예 그런 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 동기가 딱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아리 동기에서 이렇게 마음 방문하는 비행하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 자식이 버릇 안 알아 제가 설명을 마디 최대한 이 여기 오보늘 바타 사람이 테스트를 이때 휴가야 바탕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다지 나중에 편안한 사셨던 마디 마음은 이름이 뭐라 아닙니다. 그래 주래도 그렇지만 마음이 편치는 딱 않지만 이 기준 말이지 안 하면 안될 그러한 상황이 있죠. 나한테 그래서 그런 제가 마디 위에서 이름이 말한 그러한 안 이유를 들으실 때 가지고 그좀 다음 마음이 조금 주위에 아주 있어 뭐 이름 완전히 그 뭐라 편안하진 그랬지 아유 않지만 막 이제 마셔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주인공이 티벳 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해서 그다지 습관이 의례의 제사 습관이 때도 돼서 막 마디 했지 아멘 사인해지 괜찮겠지만 지게 이제 나든지 그런 이제 것을 생각하면 제가 좀 말이야 편안 이제 또 그다지 호흡기에 불편하진 너 않지만 니 그러나 티벳 마음 아마 사람 제가 아닌 외국인들이 봤을 인기스야 때 토마스야 이렇게 자스부이 갑자기 이렇게 개수니 한번 봤을 때 아, 자기가 마음 아니니까 라마니까 자기가 대단히 소중하다. 뉴스에 뉴스 안에 뭐 이렇게 니가 제자들 이렇게 뉴스에 하라고 뭐 가르치는 쓰고 거 있지 같구나 하면서 개수 그러고 그렇게 좀 말하는 사람이 있지 나는 제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 나한테 수도 중요한 애 있죠. 안 되시지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 어쨌든 여기서 말해서 자연스러워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제대로 잘 설명하지 않으면 또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어디다 도시 말해 딸 남은 거 주면 시에 거기 네, 유명한 도시 다드네요 그래서 라마 다음 또 라마 50봉을 공부 되냐 말씀하는 법문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또 라마 갸베지다 50송은 아니 갸나 그게 산스크리트 배식 본, 또 아니 중국어 이게 본, 민족 배식 제재야 그리고 티베트 중국 티베트 민족 중 소수 티베트 이게 본 되고 도시래 번역본 세 가지가 딱 주요 이제 출처가 있습니다. 갸베지 고어 디 그래서 제 제일 내가 휴야지 산스크리트하고는 나중에 딱 말씀드리고 얘네 아 게일 털리에 주래 먼저 유르디 슈비네 중국어 번역본을 게일 대해서 털리냐 말씀드려야 털리 주면 합니다. 유린 그래서 중국어 번역본에 보면 딘 유린 라마 마슈가 화두파의 그 따 구 번역본이 있습니다. 따장 진세 그 주야 어디냐면은 디 완도 제비나 대정 디 대장경에 줄세 보면 대정 대장 일본의 대정 아 대장경에 시공 두개 여주 겹 뉴베 나와 보면 마슈 출생 1687년도에 완도 있지 출판된 시공 건데 두개 여주 겹 뉴베 이봐 딱 대정 디인 대박 대장경이 디야 로벤 1687년에 따양이 쓰는 출판되었는데요. 디인 세제 로펜 따양이라는 분이 쓰였다고 이렇게 아주 쓰여져 있습니다. 야게 말해 융겐디 소리스 라비는 그래서 융겐디 중국으로 번역하신 얘는 분이 누구냐면은 청사 일청사 류이층이라는 일청사 분입니다. 베베나 유이 류이층이라는 분, 청사 아르지 티베트로 하면 아마 니마다과라는 다와다과 그런 이런 분입니다. 다와다과 티베트로 하면 이런 거 다와다과, 원래 니마다과 이런 거 있죠. 이름이 다와다과 있고 그래서 원래 아시오 니마다과라는 기에 그 니마다과 1층이라는 이름 이제 카세지 그래서 남도 유리샤바 아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뭐 함께 다마다 번역했다라고 아베님은 이렇게 아오슈아데 베스레 번역자와 슈비나 함께 딱 번역했다 아베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오슈아데 그래서 어떤 아베 거냐면 수 니마다꾸라는 레니 분은 미토 어떤 분이냐면 야나 송나라 인종 승 게르브 세아 송나라 근데 예를 세아 송나라 있죠. 아니 중국에 디기 예복 송나라라는 영수 송나라가 주 있는데 두바 송나라의 인종 진류왕도 제비나 아 6년에 주메 유리시루 그 로레아 그 아오슈아데 태어난 베사 분인데 베냥 거기로 1046년 아공 원래 변경이라는 아베 디 곳에서 야나 온 유유니 그러한 유유기 로빈 그 시메시아 아니 지수 거기서 활동하신 아니 분입니다. 주도 그래서 원래는 유리시 그분은 시루 인도 로레아 중부 출신의 기류기 야나 아따레였다고 베사리 합니다. 예사 베냥 그래서 그는 베아베디 그때 그 송나라로 야나 인도 아베 사람인데 디 송나라로 와서 유시엔 파이다 역경을 한 시메시아 그런 분입니다. 근데 딱 권해 그래서 주시오 그는 시메시아 황제가 이게 돌래 송나라 따마다 황제가 인종이 지 그에게 어 현판 그룹이 대사라는 디기 그러한 유시아 민족이 딱 권해 주시오 명칭을 칭호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유시에 맞서 딱 가다 따라 슈엔판다 내가 슈라베 잘못 말해 번역을 잘 모르는데 딱 어쨌든 아따 뭐 똥기 딱 슌반다슬이라고 디기스레 하는 아마도 주마 현판 대사라는 칭호를 그 주었는데 시완레 제샤베 럽듀요 제가 아다 럽듀다
lop ben Ta shewa jen chi mi gyu chi le lam yin chi mo dollar so ba ta de de chi se kaso kashe ji gyu ba desung bosal hak tin na jimnon namang gyu dan ba mo di kurugo ne kong chip kong bulson gyu sha be gyu hyeongdo gyeong 네뭐 이런 것이 그분이 아니 번역한 콩나 그런 나 경전이라고 데기 합니다. 데기 준바 네, 그가 이제 거기 준바 일본으로 아 콩이 나 가서 거부 일본의 나 평승이라는 예부여 그런 나들이 친구를 예 절친한 친구를 남노 만났다고 양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나나 게리아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그루에게 라몽을 주어 중국어로 인수 번역된 내려고 라마 50성은 송나라 때에 출판이 샤브 됐고 딜레 우리나라 샤브 딜레 티벳에서는 고유 샤브 딜레 규르 티벳으로 고젠 지 번역된 사브 것은 줄랴브 딜레 디스 야나은 규르 론첸 아나 도소서 린첸 상보께서 아나 거지 딜레르 주어 지은 그런 분은 규르야 대한 리자르 기에는 수 태가르 야나은 규르 주셔 그것은 바로 아나 산스크리트에서 바로 야나게 번역을 했고 야나게 토리아 그래서 데베게 중국어로 번역된 것은 리더십이 도시 맞아 다 드네 아나운서 그런 대게 토리아 그렇게 쇼 대베 번역됐다는 오늘 주고 배경을 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다들 티베트어 다들 번역 대게 예, 토리아 그 역사는 어떤가 땡기 하면, 파르마 드라미르 막 땡귤. 치스 여러분 다 디날로네 치수 땡귤, 게라 각각의 치슈 대장경판이 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아 것이 데 가장 땡귤 그거 한도 유명한 시야 대장경판 야나 그런 보면, 거 봐대 아리나로 뿌디 세 개판, 아리나로 가서는 규 대장경이 주바 있죠. 그 안에 유사시 무수 규, 수육이 나는 요아레스 최세기 와는 세비이나 13분에 있는데, 대기 땡규르기 최세 네개 순공 뭐야 땡귤, 니슈적이 봐 3721번에 아디나로 멘토 섬사로 아디나로 기록이 되어 시야 있다고 합니다. 다데네 그래서 티베트 번역은 아나 대기 땡규르 도에서 토리아 라망업 3대 대 개판 주바 포드 수이 엔 3721번으로 산에 아는 로베 기록되어 바라이 있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나 바로 로폰 뉴슈 캠보 가르레스 주바 따양이라고 토렌 야 기록되어 있습니다. 캠보 캠보 그래서 라마 그것을 와르마스 주야 대단 번역한 리슈 분은 땡기 러브 인도 학자 세마카라 리사 와르마와 올라서 그래 리사 우리 미국 도시 린첸 상보가 땡기 대가 번역했다고 토리 이렇게 인수시 적혀 다 우시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다 드네나 번역해서 아니 치즈 차글로 선포했다 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 도시 오시 그래서 나중에 다 차글로 디 차글로 인지 최기의 인다 그다음에 아네 지대 사울 린첸 차글로 인지 최기의 쇼야지나 또 어떤 주석대는 종갑바의 주석대는 사울로자와의 번역도 있다고 언급되고 있고요. 아 가다체는 차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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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록자, 로자와의 수이 번역. 제도 차글로 예, 가딘 두 유르디 가지가 시 있는데, 시 민다 그래서 어느 차글로 토리아 달로자와 차글로 번역했는지 로베 유르시 아베기 정확하진 야 유르시 않지만, 어쨌든 아베티게 디 차록자와가 라망업 번역한 집에 세베게 어떤 라망업 집에 번역본이 디날로레야 세리어레 있다는 제도 것이, 딜레야 마타야 라망업 집에 라마 디날로레 유라 50동의 찍기 등이 주야 아기 기록이 로서브르 인지 있는데, 세베게 어쨌든 티베트는 아 따드네 차글로 무전승의 로시 아베기 라마 50종의 유르시 번역본이 아베기 아 있다고 디네 디디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라지에 막 그것은 디제는 다 디사 슈도 이기로 봐 저는 디제 뭐 찾아보진 못했지만 어떤 다 다는 시기 옐로트와 베르기 쇼누벨이 토리아 번역한 인도 아 주석서도 라망업 주베기 고란 있다고 저시 합니다. 자 저시 그래서 고란 예버섬도 마세베기 저시 그래서 어떤 디제와 사람들은 저자를 얀제시게 나키 린첸으로 식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석의 얀제 판권에는 예버섬도 다음과 같이 골로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누벨 골로 슈누벨 인도 슈누벨게 라망업 주베기 얀제시 아 번역본을 한 케베스 번은 자 고요로자와라는 텔레야 그런 디첼레야 주석도 라멩잉구 유건 이것도 또한 유간제 있습니다. 제시 어 첼레 그래서 이거는 디첼레 어레 라마를 디날로레 딩규 나로레 수리에 그래 그래 디날로레 라마를 샤베리 모시기요. 라마에게 헌신하기 어려운 디에 점에 디 관한 워 그런 디날레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멩잉구 유건제 제시 그래서 어떻게 스승을 봉사해야 되는지 그 다디 부분에 무자바디 대해서 수이 그런 제베스 그래 언급을 적어놓고 야가르 있다고 케베스 하는데 제베스 그러면 야가르 이 시라고 여러 봐 제가 딱 야가르 케베스 수이 이것은 그럼 제베레 누가 시다 지었냐? 안 그 될래야 스승에 관한 아직 그런 것은 빈드다 나 그런 지금 제발 레 제지 근데 은지 누가 내가 그럼 이거를 이 정확하게 뒤에 그 저술을 했는가 할 내가 때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아직 뺀디다 나학기 바다를 뒤에 린첸으로 금세다 인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다지 추석의 코란 판권에는 뒤에 양금 나눠라 가르송 여러 다음과 같이 적혀 아 있기 때문에 라망업 그 주베 간디 나 정확하지는 않은 주에 것 서버스 같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야가르 스승에 샤시 관한 케바 제 50 빨로 아 개송의 그런 진기 어려운 간디 내 해설이 딱 완성되었다. 차베 이 차네 인도 동부의 이 위대한 지세오기 봐 학자 엘 슈누벨 나기 라마 삼세 린첸의 하간딩도 유럽 친절을 어스 통해서 얻은 오송요 아래 산스크리트의 텔레야 일부를 라멩이나 인도 린첸 베엘은 사원의 라 영광스럽고 라멍업 고귀한 주베 구루의 간디 은신처에서 번역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아보
번역한 사람, 왜그 말에 의해서 볼것 같으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것은 왠지 나긴젠의 의지, 은혜로 인해서 산스크리트 일부를 번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왠지 나긴젠이 쓴 것이 아니, 쓴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말쟁의 퇴계 자포가 샤말 로타와 지은 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루를 보시는 어려운 점에 대한 해석서에는 스승은 어려운 점에 대한 해설서에는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래서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스승을 의지하는 스승에게 헌신하는 봉사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해설서가 누군지 정확히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따르는 어려운 점에 대한 그 해설서에는 그 본문을 보면 조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인용된 원문이 림첸상부의 역경사 림첸상부의 원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의 어떤 두 판본이 있는데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로타와 림첸상부의 원문과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 산스크리트 본은 내 종과파 의 라마 50송의 그 해설서를 썼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산스크리트 본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탁첸 로체 갸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분이 쓴 라마 50동의 해설서가 있는데 이분들이 인도 주석본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석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종과파 대사는 59세가 되던 해 거기 1415년 가을에 왕 도바겔제는 제종과파와 200명의 제자들을 몽이 따시포가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만난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유벨이 대종과파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벨로자와 슈눕벨은 처음으로 그를 만났고 그에게서 50송 구절과 또 근본 타락에 대한 14 타락에 대한 설명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샤말 벨로타의 생계에서 알수 있듯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은 골로 쇼누 벨로타와가 대종카파의 50동을 연구한 후에 이 어려운 점에 대한 주석을 번역했는지 조금 의심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해서 라마 50송의 해설서, 가장 잘 알려진 해설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라마 50송의 티벳 본은 가장 오래된 것이 대신 닥바겔제이 대신 스승에 대한 관한 스승을 의지하는 50송에 대한 설명 그것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그쪽은 퇴겔팍과 스승 라마 50송의 구절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런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마블로타
공성가 왕릉 왼쪽이 옥계당 돌제가 있죠. 유월의 그래서 주축 옥계당 유월의 가도 돌제의 이제 마음 해설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멘 저는 아직 할렐루야 그 번역본을 나보고 친견해 본 적이 스리라 없습니다. 제발 이라지 다음으로 제종업을 라마 침시오 내게 50성의 왕릉 주변 남시 우한 해설서에는 오 자디 대종과파의 모든 자디오 제자의 드니 소원을 디아 이루는 아멘 라마 50성 구절에 대한 인제 해설서도 주시오베 라멘 알로네 따베나 있고요. 감사한 좋은 또그 말씀이네 뒤에 주바 깜짝 라마야 주베 쪽으로 제 보자면은 라마 제 오주비 7대 깔마파 철학자 조가 되신 신디스야 라마 오주비 첸데제 라마 50성에 대한 아멘 그 구절에 신디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로세 기아소다 사게빅 살첸 아 로체 감사합니다 디나론다 살첸 사게빅 로탈 갸토 고마워 줘요 예또 해설서가 있는데 세종에서는 두개 왔다 가다 전에 사실 로세 기아소 제 샤베기 라마 오주비 살첸 아멘 로선의 갸토가 루루루루 지니신 와이슈야 라마 도시에 50종 데브레 귀중한 성취의 문을 열다 하는 아 해설서가 있습니다. 아주 마찬가지로 주둘린지 대백이 제시아베 그라몽 주비 드라마 조술린제 대배가 지으신 신의 또 해설서도 대백이 있는데요. 다 되면 이미 제마 제가 지금 챙겨내 얼추 본 적은 없습니다. 본그 외에도 많은 해설서가 마치 있는데요. 루루초 알아 망하러 지유베지 대부분은 리세 벨룩파에서 기네 많이 리소비 이렇게 아르바 아마 주바 벨룩파에서 아 유베 소프시티제 그런 구절 해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와다 도스레 그렇습니다. 다 되네 다리 라망업 주베 자, 마 그리고 슈유사네 지진 자고 있는 오늘 제가 라망업 주베 라마 제 마오주비 50동의 아 지진 설명을 사네 하기는 데 아멘 있어서 마 대순 그런 작과 제 결제에는 리지 송샤 라마 라망업 도사네 50동 소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는 쉬운 생각이 와이드 들었습니다. 디스크랩스 그래서 이와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좀 인제네 이해가 쉽겠다는 인제 생각이 말하고 들었고, 지지수 말하다 예 슈슈다 노 그래서 제가 지등 아래 한 지등이 다섯 그렇지네 가지 정도 뭐 측면에서 지등 아래 라마 지등 50성을 가보이 제가 아멘 설명하면 좋을 것 슈니 같습니다. 좀비기 가사 제일 아멘 먼저로 중디 짱글 수 누가 이 그렇지 아제 텍스트를 지었는지, 누베디 네 저자가 중디 누구인지를 보라 아 소개하고 두 소라바디 번째는 난 저거 유대비 그분이 중디 민자 난 짱마르 짱마르 띠네 짱마르 딴드라의 어떤 나 아멘 딴드라, 슈니디 어떤 보라 칸드 텐드 짱마르 금강승의 기초를 두었는지, 또 나 아멘 그가 왜 시베디 라마 50동을 제라디 지었는지 이유, 시베 뒤 또, 라망루주 바드마 라마 첸젠주 50송을 라망루주 바디카 뒤인 바 듣고 난 가르쳐야 할그 시베디 때가 언제인지, 유베디 그 되는 때마다 도와주시오 시간, 라망루주 바디 가르치고 라망루주 배우고 시베디 가르치는 시간, 가나 그리고 퇴사네 정말로 라망 그, 쉐이크 완데 샤디 내용의 핵심, 요약, 이 어디 부분으로 맞추고 해서 싶대 다섯 가지 나 퇴사 분야로 아멘 나눠서 나는 퇴사 설명하면, 유베사나 이해하기가 쉬울 것 슈니디 쌈베 가사 같습니다. 당겨 쌈바 샤 그래서 유베 먼저 슈빈 다섯 따라 가지 상황 쌈글 중에, 샤 슈니디 쓰 쌈바 레사 들어봐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를 아는 나는 것이 수 먼저 쓰자 말해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또 같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 누가 이 라마 라마 50성을 50동 지었나 수 하면 아야래야 조금 수 약간 쓰미라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디 나로네 여러 가지 유베디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시베디 소디 아는 가장 로벤 주요로 다양 하는 제베 부분은 아직다 로벤 로벤 다양이 로벤 지었다 하는 다양이 제베 것과 레스 아직 니 언제 로벤 아직 바빌라가 유베디 지었다는 그뭐두 가지 뭐 로벤 보는 다양 견해들이 아 있는 것 로벤 같습니다. 다레스다 그래서 어떤 가다를 따는 워빌라디 사람들은 가사로 미친 루펜 뮤지션 따양이라는 미친 분은 양 뮤지션 곧 생긴 놈아 어떤 뮤지션 사람이라고 또센 빠밤 뮤지션 인가하고 또 어떤 나도 사람들은 그 미친 이름이 뮤지션 두 사람일 미친 양 뿐이지 뮤지션 근데 그 언제 두 사람이 그 내가 본이 끝내 같은 딱 사람이 로벤 지었다고 보는 땅 경우도 로벤 있습니다. 워빌레사 어떤 경우에는 루펜 사사 따양이라는 뮤지션 분은 제아드 디스 따양이라는 분과 다음 또 로벤 다른 분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저는 따로따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고 로벤 다음 설명하기 사람이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빈 버빌하당 아니 로빈 땅 고란 얘기 루펜 바빌라하고 로벤 루펜 코란 따양 아싸 말했어 또 말하지 일대기 전기 자체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아멘 부분이 있기 얘기해봐 때문입니다. 가시 세비나 그래서 라마 50동이 일본의 아니 가시 학자 몇 가도 사람들은 쌍하게 뒤주 쌍말 왜 따지 쌍하게 때봐 다르 사바르도 왜 뒤주 쌍말라 때봐 금강승이 다르 그 다차위 다르야 무상요가 딴트라가 무슨 발전된 그러한 이제 시기에서 유베산에 아니 로벤 했던 땅 시기에서 로벤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 가수에 그래서 가시 얘기 딴 유베시야 로펜 따양이 나 니베 했다는지 건데 중국이다 시야 로고 양 이 가시 세기에 유베시 썼다든지 유베시야 뭐 로벤 어떤 다양 사람은 로바 다음에 5세기에, 그런 6세기에 거지 썼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유베시기 어쨌든 개발 한 유베시 5세기에 개발사 있었던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유베바 코랑기 애니 중기
라마 50종이 그 대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무상 요가 단트라가 아주 번성한 시기에 말기에 등장했다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양이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9번째 연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는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수용하는 그릇으로 근기로 만드십시오. 그들에게 만드라 등을 쓰면서 암송하고 암기하게 해라. 14가지 근본 파제를 기억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4가지 근본 타락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 딴트라가 퍼진 후에 나타났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50도의 가장 이른 그 시기, 나타난 수련 시기를 말할 때 대충 다크바 겔첸이 관한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는 라마 50종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이 글을 보면은 이 글을 쓴 스승은 바빌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계급은 이제 산드라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산드라 왕의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권을 포기하고 날란다 수원으로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밴디타 제보 대학석가라는 그러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그 자리도 거부하고 위대한 밴디타가 됐지만 그러한 자리를 거부하고 그 대학에서 날란다 대학에서 반지자들과 논쟁을 벌여서 동쪽의 벵골 지역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원래 다른 전기를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전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이제 원래 불교도였다. 불교도가 아닌 외도의 학식이 있는 학자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일생의 전반기에 출가를 해서 불교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일대기 여러 가지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는 벵골이라는 근처에서 그래서 근처에서 찬드라 고미가 지내고 계신 아마 따다의 모래로 지은 따라를 모신 그런 조그만 어떤 토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참배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담블링이란 우리가 예전에 담블링이라 하면은 인도를 잠블링이라고 말을 불렀어요. 인도 보면은 외부 바깥쪽이래요. 그래서 잠블링으로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열막 그래서 이제 다닐 때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사람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같이 가고 그리고 같이 타고 같이 가는 어떤 기계 수레 같은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산드라 고미가 계시는 벵골 지역에 참배를 하러 갔는데 모래로 지은 땅에 따라를 모신 그러한 참배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두 발로 걸어가는 지금 이 사람을 만나니까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리가 두개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두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러면은 이전에는 다리를 두 개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서 그분을 그냥 납치를 해서 데리고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했을 때한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 자체가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평소에 보면 사겔리케는 냉시에 보면은 초과 한 발. 그러니까 수행을 하려면 수행을 하는 장소로 가야 된다. 만약에 투데이르딩이라는 데를 가면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을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거기는 사람이 다리를 하나만 가진 사람들만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섬에서 어쨌든 그 이상한 이상한 섬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야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호텔링이라는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래서 그때 로벤 댄드라고미가 살고 계신 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공양을 올리러 갔는데, 그 공양 올리러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 시절에는 불교가 거기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경을 다 하고 이제 일이 끝나서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갈 때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두 다리를 가진 잠부제 출신의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그를 이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섬에는 법이 없고 내 나라로 돌아가려면 이런 존재가 될 텐데 돌아갈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보살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으면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꿈에 따라보살님이 나타나서 네가 갈 곳을 생각하고 거기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잠을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베개와 침대를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두고 머리를 두고 이렇게 잤는데 그렇게 해서 깨어났을 때 보니까 자신이 바닥 반대편으로 옮겨져 있는 잠이 깼을 때는 그 반대편으로 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고 나서 자기 몸이 실제로 몸이 이동한 것을 보고 이제 그분이 날란다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란다로 그분이 돌아갔을 때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거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어렸을 때 처음에 그 날란다에 처음에 있을 때는 나이 많은 학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또 그리고 그분에게 어렸을 때 가르침을 같이 받았던 자기 동료들이 보니까 아주 완전한 아주 완벽한 반딧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오래 변했고 상황이 많이 변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수 있는 시대는 끝났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가 생겨 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도움을 줄 일은 없는 것 같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화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좀 약간 마음속에 화가 좀 이렇게 분노가 좀 일어나고 좀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건강증의 힘을 좀 이용을 해서 약간 지진을 땅을 움직이는 진동식인 움직이는 어떤 그 산드라의 힘으로 주력으로서 지진을 일으키는 수행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행을 할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포굴도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먼저 쭈데링 자신을 도와줬던 그 나라의 사람들도 사람과 학생이 또 많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지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많은 생명을 죽이고 파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가 한날 밤에는 나라 보살님이 나타나서 아마 그래서 쭈달링 그 전에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그 지역은 먼 지역이고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오랜 세월 쭈달링에 있다가 섬에 있다가 나왔을 때 많은 상황이 변했을 때 자기 마음이 화가 나서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지진을 일으켜서 피해를 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자기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을 잘때 나라 보살님이 나타나서 꿈을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대성 수행자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그대로 인해서 많은 중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 속에 중생에 대한 자비를 버리는 악행을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라 보살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나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나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중국 오대산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 계신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나의 이 악행을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나라 보살님이 다시 예언을 하며 또 나타나기를 그것은 당신의 그 악행을 정화하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금강승을 수행해야 된다. 너는 너무나 큰 악업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승을 하지 않으면 그대의 악업을 정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라 보살님이 아 당신은 금강승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당신 악행을 정화할 수가 있는데 금강승 수행을 하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많은 논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14가지 근본 타죄라든지 또는 아니면 라마에 대한 50개 구절에 대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금강승에 대한 딴트라에 대한 해설서를 쓰라고 그래서 따라 보살님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 라마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경멸하는 마음을 버리고 구루에 대한 스승에 대한 50개의 구절을 쓰고 그들에게 헌신을 내용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말로 파순바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혼종부를 세 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하무드라를 세 명의 이제 본존을 모셨는데 마하무드라를 성취하는 신인 차크라산바라, 또 외부의 장애를 제거하는 신 따라, 그리고 내부의 장애를 제거하는 아잘라, 만주실키르트. 그래서 그런 아달라를 세 분의 본전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분과 로벤 만주스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야에 관해서 달마파 랑중 대제가 지으신 금강성의 근본 화제에 대한 지신 분이 그것이 바로
문준수를 기록기가 나라는 쓴 그러한 법인 자매, 저번에 정부 법인 썼던 법인으로서 그런 얘기가 있듯이 호남의 어쨌든 지역만 그와 개발지 만주사리 문재인이야 기록기는 게다가 아, 둘, 두 이제 분다 모두 이 양쪽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쓰래 아주 박해한 부분으로 이렇게 아니 알려져 그렇게 있습니다. 내다가나 법인 공인하지 어쨌든 법인 야 법인 나라로 여러분 내야지 깨라 이렇게 돼봐 이분들이 나 드디어 보자 인도에서 나는 가장 이 중요한 법인에는 아주 소머빌리라 유명한 그런 법인 노펜이라고 법인이라는 알려져 나라의 있는데 법인 이것은 법칙이 이분들이 어쨌든 그들 법인 이것이 생기 이 나무 문제가 나오네 50성을 지은 제가 저자라고 이익이 루기 할 되라 수 있습니다. 법인 그래서 땅을 루기 이란 주인이 되도록 역사와 또 제가 어쨌든 로펜 예수님이나 따양하고 로펜 호남의 역사 아까 지리학을 말했던 내려가서 사제를 했습니다. 또 바빌라 가르쳐 이분이 이제 망부지기 코너 두 가지 나한테 라마 기회를 주잖아 50성에 소속되어 있던 그러니까 양대 로펜이 산맥으로 루기 되라 알려지지만 어쨌든 제가 약간 리칼리 쉬고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라소다 이 디도까지 너 라마 도면 50성의 사자 아버지 저자라고 너희 곧 쭉두바지 루기 아버지 정수와 제가 루기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송주에 있는 지금까지 바지에 말씀드린 걸 나타내 했을 곧때 바지에 이렇게 처음 쓰여있는 거 시작할 때 약간 제일 오늘은 나한테 좀잘된것 같습니다. 샤바디 야보처럼 가끔씩 보면은 제가 그 본문을 하기 전에 디지엘 약간 차라서 뭐 기분이 장애 같은 게 있는데 디지엘 차라 감, 감기도 따자마고 하네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자화상을 감기가 지우자 나는 들기도 예수님 하고 오면 좋은 시에 그래서 소지 감기가 들어도 위로이시다 휴식도 할수 마지막 없고 인사 오랜 받으사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좀 편치 소지를 못한 지켜 마영성 그런 정보 것으로 인해서 빙자 법문을 도 하는 그렇지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있어 왔는데 제가 한 다른 데에 조금씩 소지를 지우고 있었는데 유튜브 중으로 했지만 딴곳 오늘은 처음 그렇지 이렇게 않나 시작이 나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룰루 연구 알아 처음 그러나 나는 다 시작이 우리가 러시아 문화 시작이 같은 반이라 문화 하듯이 바지 오늘은 프랑스 얼티바지 소련 얼티바지 시작이 좀 아메리카 도메 힘들어졌던 도메스타 것 같고 우리 한 텐데도 10일 정도 더 법문이 여유 남았는데 하는 재료 나옵니다 그 법문이 이제 편안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회양 지원을 해주십시오.